안녕하세요. 사진 찍고 있는 이경순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에 와서 이렇게 좋은 그 박물관을 자주 이렇게 둘러보면서 카메라를 들고 직접적으로 자주 이렇게 그 하나하나 그 보이는 부분에 찍기 시작했어요. 계절계절 변하는 그 어떤 새로운 부분에서 그 새나 나무 그 변해하는 어떤 그런 색감이나 어떤 그제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아주 새롭게 와닿는 부분에서 카메라로 이거를 담고 싶다, 표현하고 싶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왔을 때 이렇게 물과 꽃과 어떤 돌, 어떤 이런 갇혀져 있는 그 연못 같은 어떤 그 모습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참 좋아합니다. 여유를 갖는다는 건 가까이서 이렇게 내가 행복을 지수를 높인다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박물관 여기를 찍기 시작한 시기로 생각을 해보면 한 4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그냥 산책 삼아 온다고 집하고 가까우니까 그냥 우연히 매일 산책처럼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그 생명의 줄기처럼 봄 되면 이렇게 여기 돌 속에서 나온다는 게 신기했어요. 특이하게 여기 청주 박물관만 어떤 이게 표현되는 게 아닌가. 제가 여기를 4, 5년 하면 찍으면서 제가 제일 담고 싶은 부분, 그 저만의 쉼터, 그 박물관이다라는 표적보다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그 살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저만의 그 행복 같은 마음을 책으로 이렇게 좋겠다 생각해요. 저는 나름 산책하는 거, 걷는 거를 제일 생활하면서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걷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다리가 안 아플,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여기는 늘, 올것 같아요. 자주. 지금도 거진 어디를 가다 보면 차 운전하고 가다 여기를 지나가면서 꼭 30분이라도 들려서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곤 해요.
뭐가 잘 있나, 다시 폈나, 꽃도. 그리고 여기는 언제든지 와도 누구나가 그 벤치 배정이 저는 이 시각적으로나 어떤 사람이 앉았을 때 되게 구성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쉼터의 공간을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제 책 한 권에 어떤 그런 그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접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 책으로 저만의 쉼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.